지금 질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 주차장은 빌라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에 외부와 분명히 구분하는 셔터 문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담배를 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질문 있게 질문 한번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저희 집은 빌라입니다. 옆에 주차장이 붙어 있습니다. 아, 빌라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 집 같아요. 그 주차장 문은 셔터 문입니다. 다른 쪽 문엔 저희가 자영업을 하여서 가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1층에 업장이, 영업장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1층에 영업장이 있고, 영업장에 딸려있는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쪽에는 셔터 문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라는 게 아마 주차장 셔터 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소리 같아요. 가끔 흡연하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갑니다. 만약 들어와서 흡연까지 하고 가는 장면을 녹화해가지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들어온 거를 주거침입으로 볼수 있냐? 아,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셔터 문까지 있고 지금 질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 주차장은 빌라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에 외부와 분명히 구분하는 셔터 문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담배를 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내 주차장이니까 CCTV로 녹화해가지고 고소하고 그 녹화 장면을 증거자료로 첨부한다면 학생들을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거는 소년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범죄의 태양에 비춰봤을 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만 형사처벌보다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예비되어 있는 재판, 준비되어 있는 재판인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